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집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꼭 식사가 아니더라도 커피를 한잔하는 등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죠.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매일 접하는 일상 속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손쉽게 물과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먹는 것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이 제공해주는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고 그 식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료 생산과 공정 과정에서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영국의 소설가 대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제목만 들어도 아, 무인도 이야기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인해 무인도가 아닌 곳인 일반 사회의 일상적인 생활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있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1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원제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 조금 더 긴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원제를 읽어보자면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한국으로 번역된 문장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조난을 당해 모든 선원이 사망하고 자신은 아메리카 대륙 오리노코 강 하구 근처 무인도 해변에 표류해 20하고도 8해 동안 홀로 살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해적선에 구출된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가 들려주는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라는 조금 긴 제목을 갖고 있죠. 제목을 줄이자면 로빈슨 크루소로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요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소설의 발표는 1719년으로 발표가 있기에 앞서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사람이 1704년부터 1709년까지 총 5년 동안 무인도에 표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원 셀커크는 항해 중 선장과 다툼을 벌이게 되어 칠레 해안에서 떨어진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의 섬에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에서는 약간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적이나 사략 선원이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건 배가 난파당하거나 해적들의 형벌로 강제로 버려지지만 셀커크는 그냥 배의 생활이 너무 지루해서 스스로 자처해서 하산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무려 구조될 무렵에는 4~5년간의 무인도 생활에 정이 들었는 나머지 떠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셀커크가 5년 동안 있었던 섬은 페르난데스 제도의 마사 티에라 섬이었다고 하는데 소설의 유명세로 인해 1966년 공식적으로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개명되었죠.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추측되는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는 60세의 무명 작가 대니엘 디포였습니다. 소설가로서의 명성은 없었던 디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소설에 도전하며 가난한 작가 생활을 이어간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디포는 젊은 시절 정치학자이자 독설 언론인으로 유명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당연한 듯이 태세 전환을 하며 친화적인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독설로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갑작스럽게 정권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가 살아온 인생과는 무관하게 로빈슨 크루소라는 처녀작은 그가 죽고 나서도 두고두고 명작이라는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만화나 게임이 문화 컨텐츠로 인정받기까지 오랫동안 수준 떨어지는 문화라고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소설이 거의 없었으며 그 이전 시대에는 문학이라 하면 주로 시나 연극을 연출하기 위한 희곡이 주류였죠. 그렇게 소설이 하급 문화로 취급받던 시절,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최초의 근대 소설로 인정받으며 이 작품 이후로는 수많은 무인도 표류 소설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혼자서 무인도에 갇혀서 겨우 살아남다가 식인종으로부터 프라이데이를 구하고서는 같이 섬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소설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원작에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무인도의 갇히기 이전과 무인도 생활로 나누어져 있죠. 작품을 살펴보면 영국 요크 태생의 로빈슨 크루소는 현대사회의 집안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장래 희망에 대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길 바라지만 성장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새로움을 갈구하게 되죠. 로빈슨 크루소의 집안은 아버지 사업소원으로 부자였으며 어머니는 명망있는 가문이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은 바다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강했습니다. 결국 19세가 되던 해 바다로 나서는 친구가 멋져 보여서 부모님과의 인사도 없이 그 길로 바로 런던에 가는 배를 타게 되죠. 하지만 로빈슨은 자신이 평소 꿈꿔오던 로망과는 달리 뱃멀미와 폭풍으로 고생을 하다 6일째 되는 날 거센 폭풍을 맞닥뜨려 그만 바다에서 조난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세 구출되었지만 선장은 이번 일을 통해 로빈슨에게 어렵고 힘든 뱃사람이 되지 말고 아버지 말씀처럼 집에서 지내라고 하죠. 그렇게 경험 있는 어른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무난히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르지만 청춘의 피가 끓어오르는 로빈슨은 왠지 이대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까 하는 마음에 또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해안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두 번째 항해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아니라 좀 더 무서운 해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목숨은 겨우 건질 수 있었으나 해적 선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해적 선장의 노예가 되어버린 로빈슨은 그래도 부잣집에서 자라면서 어찌어찌 낚시 기술은 잘 익혔는지 고기잡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해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는 자신처럼 노예 처지였던 슈리와 함께 보트를 훔쳐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구조를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해적이 아닌 일반적인 상선이었던 브라질행 선박의 구조가 되는데요. 브라질에 도착한 로빈슨은 일자리를 소개받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농장일을 배우며 미천을 마련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4년간 세월을 보낸 그는 크게 농장을 일궈내며 정착 생활을 하는가 싶더니만 안정적인 생활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죠. 방랑벽이 도지기 시작할 로빈슨은 현대시대 기준에서는 한창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인들의 무역이었던 흑인 노예 교역 제안에 혹하게 됩니다. 로빈슨으로서는 교역보다는 바다로 나갈 구실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로 향한 배는 폭풍과 궂은 날씨에 또다시 조난을 당하게 되고 그동안의 위기보다 더 큰 충격으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은 죽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2부의 시작이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배고픔과 외로움이 따라오게 되었죠. 여기다 수돗물이나 양치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위생의 개념조차 없어 열병도 앓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로빈슨은 자신이 타고 온 난파선이 무트로 올라오자 잉크와 씨앗, 여러 물품들을 꺼내오는데요. 낯선 풍토에서 보리가 싹을 틔우자 신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로서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감사함을 느끼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좋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처절한 생존으로 많은 나날을 버텨야 했기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빵을 먹기 위한 간이 오븐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빈슨은 매일 일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은 무언가 만드는 걸 시도했다, 오늘은 식량을 생산해서 잘 먹었다 하는 가장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행위의 내용들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바로는 물욕도 허영도 없는 삶에 만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소설의 후반부 내용에는 재미를 위해 식인종으로부터 구출하는 프라이데이의 내용들도 있지만 로빈슨 크루소 작품을 보며 느낀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어쩌면 그 또한 모두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이나 커피 등을 먹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로빈슨 크루소 같은 작품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나는 유명한 영화로는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든가 혹은 미드웨이에서는 로스트가 있죠. 로스트는 주제가 사뭇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난 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빈슨 크루소가 식인종으로부터 구해낸 청년 원주민은 금요일에 구해줬다고 해서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로빈슨이 있었던 섬이 원래는 무인도가 아니고 원주민들끼리 서로 상대 종족과 전쟁을 벌이고는 포로를 붙잡아서 잡아먹던 곳이었죠. 프라이데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로빈슨에게 충성심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영국의 소설가 대니엘 디포의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